과장, 그건 뭐죠? 콜트 G300 프로 모델입니다. 콜트 G300 프로? 그 악기 특징이 뭐가 있죠? 콜트의 G시리즈가 원래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트랫을 기반으로 한 콜트의 범용적인 악기 라인이었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 형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를 뭐라고 하고 그런 형태의 특징이 뭐죠? 일반적으로 슈퍼스트랫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원래 G시리즈의 그 플래그십은 G290 모델이었어요. 2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트랫, 픽가드가 있고 뭐 싱싱업, 일반적인 스트랫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던 것과 다르게 290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 픽업을 장착을 하고 일반적인 스트랫보다는 좀 더 슈퍼스트랫에 가까운 컨셉으로 나오는 악기였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, 한 단계 모든 것이 다 업그레이드된 300 모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보니까 얘는 험험인데 픽업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. 뭐 픽업은 명불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모어 덩컨사에서 나오는 모델입니다. 조합은 SH2N 모델이랑 TB4, 그러니까 JB 모델이죠.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긴 기타는 이제 중중이 기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. 중중. 그 범용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 지판의 레디우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레디우스의 형태는 또 아니고 범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일반적인 슈퍼스트릿이랑 뭐가 다를까 너무 반대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.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SH2N이랑 그리고 TB4 픽업 이 두 가지 조합은 그 세이모어 덩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애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권장하는 그 모델로 되어 있고 픽업이 선명하면서도 너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멜로우하면서 깨끗한 클린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요거가 만약에 요런 조합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스위치가 3웨이였으면은 요건 아마 메탈 기타가 됐을 거예요. 이제 5웨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톤들을 좀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약간의 뭐 톤만 좀 깎아준다면 진짜 약간 부드럽고 재즈틱한 플레이 같은 것들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5A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앞, 뒤, 중간 요거는 뭐 뻔하게 다 아시죠? 여기에서 이제 하프톤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하프톤을 쓰게 되면은 이제 바깥쪽 안쪽, 바깥쪽에 두 개, 안쪽에 두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픽업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일반적인 스트랫이 사용하는 하프톤 요런 거하고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잽잽이 같은 것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게 되죠.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트리키하게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4단계 그러니까 바깥쪽 픽업 두 개를 사용하면 상당히 쫀득쫀득하게 소리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컨셉의 악기들이 혹시 뭐 경쟁할 만한 모델이 있을까요? 일단 국외로 본다면은 같은 가격대에서는 사실 비교할 만한 대상은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스펙으로 비교 대상을 하려면은 아이바네즈, 뭐 쉐터 아니면 바커스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하이엔드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컨셉의 악기를 제작하는 브랜드들이 요 사양으로 악기를 만든다 그러면 적어도 가격은 한 두 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픽업 이외에도 혹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엔 여기 레디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.75 그러니까 거의 16이죠. 거의 슈퍼스트랫에 가까울 정도로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. 이 연주감이 아주 좋습니다. 넷감은 이 평평하게 잘 깎여진 콤파운드 레디우스의 뒤에를 여기에도 이제 비대칭으로 만들어놨어요.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럼 이 악기가 아 이 부분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?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온 악기에 불만을 갖는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.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조금 있습니다. 특히 예를 들어서 스프링 3개를 넣어줄 수 있었는데 스프링 2개밖에 안 넣어주신 거라 그리고 안쪽에 제가 악기 받자마자 한번 열어봤어요. 열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저렴한 재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. 뭐 추후에 이런 것들이야 부품 하나에 만원, 이만원? 요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너무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이상하면 바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 눈에 보이는 스펙에 좀 걸맞는 좋은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
두 번째는 푸시풀이나 이런 싱엄 전환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.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. 조합 정말 훌륭하고 여러 가지 톤들을 만들 수 있는데 싱엄을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나 아니면 푸시풀 포지션 미터 같은 걸 달아주셨으면 활용할 수 있는 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. 이미 아이바네즈나 이런 데서는 기본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콜트에서는 그걸 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. 이 악기는 어떤 분들이 쓰는 게 좋죠? 동호회나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장르를 공연하고 연주해야 되는 중급 이상의 연주자들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 하이엔드 기타를 사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네. 그렇다고 뭐 저렴한 악기들은 이미 다 경험해본 사람들, 악기가 어떤 요소가 더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쓰면 딱 좋다. 그렇죠.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새 그런 하이엔드 컨셉의 약간 저렴한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나오는 악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100이 넘어가요. 요 정도 가격대에서 있는 중간 다리가 사실 좀 전무했다고 봐도 되는데 콜트가 지금 미친 가성비로 채워 넣은 거죠. 자, 그럼 끝으로 사운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좀 들려주세요. 잠깐!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악기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유튜브 보고 구매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저 김 실장이 특별하게 사은품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